캡틴 아메리카 승원 씨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뭐 여성분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요? 네, 여기 좀 나와보겠습니다. 예, 오, 굉장히 아름다운 화사한 벚꽃 같은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와. 야, 근데 친구들이 다 예쁘네. 어떻게 이렇게 왔어? 예. 야,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가 있고 그 옆에 예쁜 애가 있고 또 예쁜 애가 있네. 야,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본인 소개요. 네, 저는 일본에서 온 미나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네. 아, 미나미사. 네. 고맙구나사이. 아, 하이. 밥 달라고 한 겁니다. 밥 달라고. 좋습니다. 예. 그, 일본을 잘 몰라. 고한부다사 이거 밥 달라고. 무조건 터집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예. 아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일본 노래 부르실 거예요? 한국 노래 부르실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노래, 한국 불러드리겠습니다. 한국 노래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어떻게 예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원래 뚱뚱한 애 옆에, 마른 애, 마른 애 옆에 뭐, 이렇게 널찍한 애, 짧은 애, 긴 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다 이쁘고 뭐 깜짝아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자, 어떤 노래 한번 불러주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네. 고민 중독한으로 불러드릴게요. QWE, 저희 나왔거든요. 고민 중독. 그렇죠, 그렇죠. 요거 신곡이죠, 신곡. 맞아요. 고민 중독. 근데 발음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캡틴 아메리카 타고 가는 줄 알았네. 공무생활로 좋습니다. 아유, 또 이래 주시네요. 자, 고민 중독 일단 박수 청해. 1절이에요, 일단. 네. 자, 고민 중독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게 올라옵니다. 앞에 나오니까 프로의 냄새가 지독하게 거의 악취처럼 올라와. 아마추어가 절대 아니지. 옆에 친구들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얘기해 괜찮아요. 사실 저희가 네.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네. 데뷔한 리센느라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3월에 데뷔를 했다고? 네. 그럼 이제 두 달이 채 안 됐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또 예쁜 애 다 멤버들이구나. 네, 저희 멤버들입니다.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 네. 어쩐 일로 왔어요? 저희 이제 유튜브 보다가 문세윤님 팬이어가지고. 웃기지 마, 그냥 홍보하러 왔다고 하면 되잖아. 홍보하러 왔잖아.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니 그때 그 홍보를 하러 저희가 이제 여의도나 이렇게 근처에 사니까 방송국 들을 딱 쓰고 와가지고 홍보하고 가시는 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상이고 저희는 늘 환영한다는 것을 네. 알려드리면서 자 멤버들 그러면 오신 김에 좀 인사 좀 드리죠.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또 예쁜 애 또 예쁜 애 계속 예쁜 애만 나옵니다. 야 신기한 현상. 눈을 비비고 봐도 계속 예쁜 사람만 나오는. 야 대단합니다. 우리 PD가 직접 예 PD도 설레고 예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 옆에 PD 아유 잘생기고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이게 오신 김에 시원하게 한번 리센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리센느입니다. 좋습니다. 야 지금 뭐 사실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어떤 노래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네네. 이제 타이틀곡 어어라는 노래로 예? 네.
이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어, 약간 그리고 어색하지, 그죠?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어, 좋아요. 자, 그러면 뭐 나오신 김에 뭐 좀 한 곡 부탁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 무대랑 봐야 되는데, 예, 갑자기 되나 이게? 저희가 네. 이제 오늘을 위해서 네. 저희의 선공개곡 요요라는 노래랑 네네. 어어라는 저희 타이틀곡 어. 메들리로 이제 리믹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준비가 다 되어있네 그냥. 어, 요요가 선공개곡이고 네. 어어 타이틀곡입니다. 리믹스로 네. 좋습니다. 자, 리세님 리믹스곡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리세님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두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우리 어 신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리센네 무대 잠깐만요. 어 푸렁푸렁 잠깐 빼고 야 두 달밖에 안 됐어 얼마나 떨릴까 그죠? 예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예. 야 근데 저도 오면서 잘생겼단 말을 열댓 번 들어가지고 자신감이 뿜뿜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저를 알아요? 멤버들 혹시 나 여자친구 좀 네, 알죠 알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뚱뚱하죠? 네. 신인이 당돌해. 어, 할 말은 제대로 했어. 오케이. 그럼 정직해야 됩니다. 자, 뚱뚱한 거예요. 자,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리센데 큰 박수. 함성이 필요합니다! 엔딩 여정 리세네 오늘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나중에
정말 더 클 거지만 더 어마어마한 스타가 될 거지만 그때 꼭 스타가 되면 전부 노래자람에 꼭 1번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와의 의리를 제발 좀 지켜주시고 고맙습니다. 뭐 마지막 끝인사 뭐 할 말 있습니까? 예, 인사하고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리슨을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리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사는 정직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마이크. 예, 예, 주시면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노동절에 나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저기 있구만 하지. 예, 고마워요. 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좋습니다. 예. 아유, 예, 예. 예, 인사를. 아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야. 정말 우리 어마어마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우, 남성분들이 뭐, 눈 들어갔네요. 리센느. 검색하고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리센느의 활약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의 본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노래자람을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